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이상형 만들기래요. 허허, 일본 원작이더라고요. 이상형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눈썹은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근데 이거 잠깐 좀 이상한 게 그거잖아. 화장한 얼굴이잖아. 쌩얼을 꾸며야 이상형인지 아닌지 그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화장을 만드는 거좀 그렇지 않나? 아,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지우냐? 야, 치워!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가 나비를 달아놨어? 잔인한 사람, 박제에서. 전 요즘 약간 그 처진 눈꼬리의 섹시함을 알고 있거든요? 약간 처진 눈꼬리. 처진 반눈에 약간 야한, 오묘한 같은 게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일반적인 얼굴이 아니라 무슨 만화 그림체 얼굴이잖아. 이걸로 이상형 얼굴 어떻게 만들어? 화장하는 완전 기본 얼굴이어야 뭘 정하지 않나 싶어. 약간 무표정한 섹시함. 하지만 내 앞에서는 웃는 그런 거. 뭐 이런 건 딱히 없어도 되는데. 머리? 이게 왜 필요해?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단발, 보이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내가 좋아할 단발 보이시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상형은 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들어 볼순 있지.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이거 딱 일본 애니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가운데 하나, 옆으로 하나 이거. 별로 본적 없는 머리인데. 오, 이거. 오, 이거 괜찮은데? 이런. 그리고 뒤에 머리 없어. 뭐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아, 뭔가 머리가 추가되네요. 없어. 뒷머리 없어! 오! 오, 이거 되게 흡사해. 아, 근데 이 망할 나비 좀 치워. 아하! 벌써 마음에 드는데? 벌써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상 속일 뿐이에요. 상상 속도 아니야. 환상 속일 뿐이에요. 근데 확실히 뭔가 어색하긴 하다. 그리고 뒷머리 없애. 이거 머리를 이렇게 요란하게 안 이쁘게. 이거 좋아. 와, 대박 좋아. 이거 아님 이건. 이거 아님 이건데. 이거 좀 좋아. 그냥 앞머리를. 너무 보이시한가요? 하지만 제 취향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근데 어디까지 취향일 뿐이에요. 꼭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좋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최곤데? 이거 아까 한 거고. 이거? 없어! 옷? 야, 솔직히 옷은 벗는 건 없나? 벗는 건 없네. 이 정도는 벗어줘도 되잖아. 아니, 이 정도는 옷안 보여도 되잖아. 이거? 이거 뭔가 여기 배꼽 튀일 것 같아. 허허. 제가 취향이 이런다고 막 누나한테 누나 다 죽어! 막 밤마다 그. 깍 누나 누나 막 그러느진 않아요. 그냥 단발 숏컷이 좋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저는 진짜 순수한 퍼키 그냥 순수한 단발 숏컷 여성이 좋은 거예요. 막내 취향까지 막그 그런 건 아니에요. 누나한테 먹히는 막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배경은 뭐 하러 하나? 웃기네. 뭐야? 뭐야 이건? 끝났네요. 이겁니다. 제 취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이거 확대 안 되네. 제 취향이긴 한데 솔직히 이런 취향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스타일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더 좋은 다른 사람을 만나겠죠. 내가 아니라.
근데 흰 셔츠 개꿀 대박인데? 흰 셔츠, 근데 검은 셔츠 입으면 너무 뭔가 코스플레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 되게 어색해. 오, 예.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나랑 있을 땐 코스플레이 할 수도 있겠지? 허허, 좀 고찰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단발 숏컷 여친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발을 만난 적이 있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조금 어려서 조금 문제가 많았죠.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냥 아기 때부터 단발 숏컷을 되게 좋아했대요. 아기 때한 6살 때 TV 볼 때도 내가 이쁘다고 말하는 여자 연예인은 거의 숏컷 여자를 그 아기 때도 좋아했대. 타고나나 봐. 왠지 모르겠네요. 계속 변호하게 되지만 제가 이 단발 숏컷을 좋아한다고 막 남자같이 괄괄한 여자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막내팔 잡으면서 오빠 저기 가보자 막 이러면서 아장아장한 그런 여자 같은 여성스러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막 숏컷을 좋아한다고 꼭이그 오해가 있어. 제가 단발 숏컷 좋아한다고 하면 꼭 친구들이 초코보 너는 막 누나가 너 리드하고 누나가 너 잡아먹고 막 누나가 너 공격한 그런 거 좋아하니?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건 전혀 아니야. 그냥 단발 숏컷에 여성적인 사람을 좋아할 뿐이에요. 막 내가 단발 숏컷 좋아한다고 막 운동하면서 괄괄하게 막 군대 가고 그런 여자분을 좋아하진 않아. 그냥 단발 숏컷에 여성여성한 분이 좋아요. 연상이면 또더 좋고. 근데 한 번쯤은 궁금하긴 하네. 조금 궁금하긴 하다. 진짜 막날 잡아먹으려는 막 그런 우악 하는 누나 나 죽어 하는 누나 나 죽어 막 그러는. 근데 계속 그러고 싶진 않아. 그래도 근데 진짜 만들고 보니까 너무 이쁘다. 저 숏컷 진짜 너무 너무 이쁘다. 조금 리뉴얼 좀 해볼까요? 어디까지 될란가? 앞머리가 영향이 크네요. 어우 야 그래 그냥 이 정도 무난무난한 적당한 머리 여자분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요. 근데 제가 또 어서 들었는데 여자는 단발하는 게 관리가 더 어렵대요. 단발하면 그 남자처럼 드라이하고 그결 드라이하고 막 그런 게 되게 힘들대요. 그냥 긴 머리면 긴 머리대로 힘듦이 있겠지만 긴 머리는 그냥 긴 머릿결대로 놔도 되는데 단발은 짧으면 막 설정해야 된대. 세팅해야 된대. 좀 힘들겠더라고. 아, 제가 머리를 지금 엄청 기르고 있어요. 왜 기르냐면 내 단발 숏컷 이상형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머리 기르고 있어요.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친구들한테 이상형 얘기하잖아,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내 이상형을 절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보여주게. 내가 내 머리에서 난이 머리를 한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할 거야. 근데 그건 나밖에 없어. 난 어떡하지? 난날 사랑해야 되나? 난날 좋아해야 될까? 그런 것처럼 단발 숏컷 여자분을 되게 좋아해요. 제일 가까운 이상형도 연예인 중에서 유독 단발 숏컷 보이시한 여자 연예인분들 계시잖아요. 보통은 좋아해요. 근데 진짜 이 정도의 숏컷한 여자분은 진짜 과 대학교 보면 한 20명 중한 명도 될까 말까야. 그래서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긴 장발 남자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난 장발 남자, 여친은 숏컷, 단발 숏컷 보이시 여친. 에이, 개 좋아. 아, 진짜 저는 단발 숏컷 연상 되게 좋아하는데. 아, 제 이상형 한번 말해볼까? 단발 숏컷 키 작은 누나. 단발 숏컷 키 작은 누나인데 까만 옷이 되게 이쁜 누나야. 근데 되게 여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누나여도 막 야, 어디 갈 거야? 따라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초코파이 저기 갈래? 뭐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되게 귀염귀염하게 말해주는 단발 숏컷 누나가 좋아요. 절대 제가 수비가 아니에요. 제가 절대 제가 리드 당하고 싶어.
수비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단발촉 여성여성하고 귀엽고 애교 많고 나 의지하는 단발촉과 누나가 좋을 뿐이에요. 그게 있을진 모르겠네요. 너무 찾기 힘든 천연기념물 중 천연기념물이라. 사실 그래서 이상형 찾긴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상형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어 그냥 난. 아쉽게도 머리 색깔이 없네. 전 이상형 찾는 거는 막 스무 살 때는 막 눈에 불 켜고 찾았지만 지금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착한 정상 여자면 돼. 그냥 가정교육 좀 배우고 적당히 착한 정상인이면 돼. 자꾸 뽀디오가 되려고 하네. 자꾸 내 썰을 풀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끝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